어, 또 요리하시려나 또? 본데? 아, 반찬통이. 어? 반찬통? 맛있는 반찬을 또 갖다 주셔가지고. 반찬통을 이렇게 많이 빼? 저녁 한번 이렇게 제대로 작정을 해서 먹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먹는데 형이랑 형수님은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꼭 오셔가지고 냉장고에 또 넣어주시고 근데 무명 때도 진짜 그때는 굶어 죽을까 봐 대박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진짜 너무 고마우시겠다 대단하시다 아이고 어려울 때 저렇게 잘 챙겨주면 너무 좋지 지금은 바빠서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아, 이 시간에 이 맛있는 걸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뜻하다 가까이 사시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늘 먹을 걸 좀 챙겨준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신다고 저라면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고마우시겠다 대단하시다 야, 형이랑 형수님 엄청 챙기나 보다 대박이다 진짜? 양파까지 아이고, 야, 형수님이 요리를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는구나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보답되구나, 보답되. 역조공이네요, 역조공. 역조공.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는 형수님께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형수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고 또 반찬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탕수육을 만들어서 야, 중식에 도전을 해요? 어, 그러게. 오늘 일단 차돌을 많이 사왔으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초고속 차돌 탕수육. 어, 차돌 탕수육? 차돌 탕수육. 제 소고기 탕수육은 들어봤어요. 근데 차돌 탕수육은 아직. 다들 탕수육이 조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 봉지? 봉지에 소를 그냥 아, 봉지에 넣고 탕수육을 봉지에 담아요. 감자 전분을 네? 아, 전분. 지저분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맞아요, 저렇게 비닐봉지 이용하면 너무 편해요 소금 한 꼬집 아, 저런 식으로 튀김옷을 만드시는 거구나 대박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라면 부셔 먹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흔들흔들 사실 이게 전분을 따로 하면 되게 막 여기저기 묻히고 막 지저분하거든 아, 진짜 간단하다 아주 차가운 물 어? 간단하지 아주? 아주 차가운 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오늘 일식 튀김도 네. 얼음 위에다 놓고 이렇게 튀기잖아요 네. 차가울수록 바삭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1차는 지금 전분가루를 묻히고 2차 차가운 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게 같이 넣으면 뭉치니까 네, 아주 뭉칠 수 있으니까 이게 골고루 1차, 2차 진짜 이 똑똑하신 분이셨네 배운 분이시네 자, 끝! 준비 끝! 장민호 씨가 똑똑합니다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예, 2차 똑똑합니다 그러면 탕수육 하면 이제 기름이 필요하지 기름은 180도에서 튀기는 게 가장 맛있는데 온도계가 없을 때 젓가락으로 할 수 있는 어? 방법이 젓가락으로? 어? 어, 됐다. 네, 젓가락으로 딱 찍어서 뽀글뽀글 올라오면. 아, 정말? 네. 180도. 냉동이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튈 수가 있어.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그렇지. 와. 아니, 모양도 이쁠 것 같아요. 말려 있으니까. 이뻐, 이뻐. 그리고 진짜 금방 입죠. 이게 다른 튀김은 엄청 좀 오래 걸리는데 차돌은 이게 녹기 전에 빨리 하니까 또 말린 그대로. 어, 멋있네요. 뭐야? 다 보이네. 얼굴이 생명입니다. 다 보이네. 우와. 기름. 와. 우리 사슴은 얼굴이 생명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노릇노릇해진 거는 맛있겠다. 와, 잘 튀겨졌어. 우와, 노릇노릇해졌을 때 건져내면 끝.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와, 잘 튀겨졌어. 우와, 셰프인데 탕수육 같아요. 아이, 맛있겠다. 먹고 싶다. 와우! 와우.
맛있겠다. 아, 굿.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봐봐, 쫀득한 거 봐봐요. 전분 들어가니까 진짜 찹쌀 느낌이 나네. 아, 그냥 이거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 아유, 잘 튀겨졌어.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꼬버로 같은데 찹쌀 탕수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안에 찹쌀이 안 들어가. 어,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전분하고 물만 들어가. 아, 진짜요? 그럼 그 느낌이에요. 이제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보자. 제일 중요한 건 탕수육 소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소스가 소스를 중요해요.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게 원래 물, 간장, 설탕, 식초예요. 아~ 물, 간장, 설탕, 식초. 간장, 설탕, 식초를. 아, 그러네. 간장의 기본. 딱이네요. 탕수육 소스에 가장 필요한 거는 칵테일을. 후르츠 칵테일. 아, 역시. 근데 저렇게 이제 후르츠를 쓰면 과일 향이 되게 진해지니까 훨씬 맛있겠죠. 새콤하고, 그렇죠? 건더기도 물. 물 한 국자. 간장, 설탕, 식초가 기본 레시피야, 이게. 오, 333이에요? 적자요. 적자요? 적자요. 넣으면 끝. 얘를 무조건 넣어야 돼. 이게 후르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고추 엄청 좋아하시네. 살짝 얇게 하나만. 달달한 거는 몇 개 먹다 보면 질리는데 살짝 매콤하면 조금 질리는 걸 중화시켜 주니까. 얘를 먼저 끓여주자. 그럼 저걸 끓이면 걸쭉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전분이 들어가? 아, 네, 준비하네. 그래야 이제 소스처럼. 지금 뭐 생방송이에요?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영복 셰프님이 지금 얘기하고 지시하는 뭐 것처럼. 아 맞다. 아, 물에 섞어서 넣는구나. 안 섞어놓으면 그게 들어가자마자 떡 쪄버려.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장민호 씨가 그치. 참 차분하죠. 네. 어, 맞아. 타지 않게 잘 저어주고. 벌써 끝났어요. 초간단. 오, 진짜 초간단이네. 진짜 빠르다. 저것도 뜨거운데 그냥 먹잖아요. 제발 좀 후 불어 먹어요. 산란도 하셔가지고. 됐어. 됐어. 아,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우와. 우와. 야, 빛깔 봐. 이 머리대? 소스 집에서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 형수님이 아주 기특해 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바로 찍어. 우와. 아, 찍어. 오!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아, 또 나왔다. 나만의 와인이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나 먹자. 맛있겠다. 이렇게 튀기면 느낌이 저 앞에는 바삭한데 씹다 보면 쫀득해요. 와. 오, 맛있어. 형이랑 형수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 좋아하지. 형님과 형수님을 위한 차돌 탕수육. 아니, 저는 삼촌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집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겠어요.